키움 모닝노트입니다. 오늘도 서상영 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FOMC 이제 시작이 됐죠. 이틀간 진행이 될 거고 시장은 뭐 일단은 좀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그쵸. 이게 이제 S&P 500 전체 기업들입니다. 이제 여기 딱 보면 극명하게 갈리죠. 대형 기술 쪽 올라갔고, 뭐 저쪽 반도체 업종들로 올라갔고, 에너지 업종 빠졌고, 그다음에 금융도 금융 빠졌고. 빠졌고, 그다음에 산업재 밀렸고, 소매 유통, 그다음에 레저 뭐 이런 쪽이 밀렸고요. 테슬라야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빠진 거니까. 그러니까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어제 국채 금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그냥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유지반 보였어요. 정도. 근데 이제 보면 장 초반부터 상승 출발합니다. 뭐 나스닥뿐만 아니라 S&P도 그렇고 대부분 다 상승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흘러내렸고, 그 다음에 장 마감을 앞두고 S&P는 결국은 하락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만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러셀 2000 지수 있죠. 중소형 지수가 1.7% 급락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시장의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그 전날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졌다라면 어제는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엄청나게 나빠졌어요. 뭐 특별한 요인이라기보다는 FMC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좀 있는데, 어제 발표됐던 경제 지표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소매 판매가 좀 발표가 됐는데, 지난달에 전월 대비 7.6% 증가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3.0% 감소를 했고, 2월 지표인 거죠? 2월달 이제 지표가 -3.0. 그다음에 뭐 자동차 제외한 게 -2.7.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 뭐 빼고 가솔린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가솔린만 좀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다 푸드 서비스 그런 것들이 -2.5. 그러니까 완전히 위축돼 있는 거죠. 산업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생산도 보면 지난달에 1.1% 증가, 전월 대비 1.1% 증가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2.2% 감소를 했고, 제조업 생산이 -3.1, 유틸리티는 좀 증가를 했지만 마이닝이 좀 많이 빠졌고요. 공장 가동률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75.5에서 73.8로 크게 이제 낮아졌고요. 뭐 기후 영향일까요? 그쵸.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실물 경제 지표가 나빠졌잖아요. 근데 이게 원인이 뭐냐? 만약에 기후가 영향이 없었으면, 없는 상태에 이렇게 나빠졌으면 이거는 시장 폭락 요인이죠. 근데 기후, 그러니까 지난 2월 달에 뭐 텍사스를 비롯해서 남부 지역 뭐 어마어마하게 눈 내리고 뭐 겨울 폭풍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콜로라도도 콜로라도 그렇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 예전에도 2010몇 년도더라? 그때 이제 겨울에 허리케인 폭풍이 이제 막 뉴욕을 강타를 하면서 그때 GDP가 마이너스까지 갔을 정도로 망가졌었거든요, 아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움직였었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경제 지표가 일단 나쁘잖아요. 그럼 이거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는 가치주들. 이게 실물 경제 지표들이 나쁘다는 뜻은 달리 얘기하면 직접적으로 사고팔고 하는 그런 그렇죠. 쪽들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거거든요. 일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사는 게. 소비하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대부분 다 가치주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그리고 이렇게 나쁘게 나오면 국채 금리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집니다. 왜냐면 FOMC 기다려야죠. 그리고 20년물 국채 입찰이 좀 있었거든요.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문제됐던 거는 20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나 뭐 간접이자 이것들이 나빠지면서 수요가 수요가 부진하고. 부진 뭐 이러면서 막그 급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보면 20년물 국채 입찰을 보니까 뭐 응찰률이 최근 6번 평균이 2.3이었는데 이번에 2.51배. 그다음에 간접입찰도 59.3인데 61.4. 수요가 높았죠? 그럼 국채 금리 빠져야잖아요. 근데 안 빠집니다. FOMC 때문에. 근데 이제 하락 요인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들이 튀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주들은 빠지고. 이런 상태에서 뭐가 또 나오냐면, 이 특징 종목들의 좀 흐름을 좀 봤을 때, 페이스북하고 알파벳이 좀 올랐잖아요. 근데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난달
말정대 호주 정부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호주 정부가 법을 하나 만들면서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뉴스 제공하는 거 있죠. 그거를 중단시켜 버렸었거든요. 이게 돈 내라 이거였는데 페이스북이 그럼 우리 중단할게요. 딱 중단해 버렸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날 그 이후에 좀 협의를 하고 가타부터 하면서 좀 괜찮아졌었는데 오늘 이제 그 뉴스코프하고 페이스북하고 이제 협약을 하면서 뉴스 제공 이제 본격화 다시 되거든요. 그 효과로 인해서 페이스북 튀었고요. AMAT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업종이잖아요. 반도체 장비 업종인데 네. 4월 6일 날 이제 투자자의 날 그러니까 컨퍼런스가 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AMAT가 뭔가 좋은 내용이 나올 것이다. 그다음에 배당도 또 증액시키고 이러면서 튀니까 아 반도체 업황이 좋은가 봐 라고 하면서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다 올랐고요. 그러니까 성장주 중심의 호재성 재료가 유입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요. 에너지 업종들이 밀렸어요. 네. 에너지 업종들이 밀렸던 요인은 뭐냐면 미국에서 보면 NOV라는 심볼이 있는데 이게 그 노브라는 그 원유 서비스 기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제공하고 뭐 그런 종목이에요. 원유 서비스 기계는 뭐예요? 원유 서비스 할 때 이제 들어가는 기계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회사인데 얘네가 투자 그 가이던스 실적 가이던스를 크게 하향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기초에 있었던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면서 10% 넘게 급락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실적이 나쁘다는 뜻은 에너지 업종 전반에 걸쳐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높은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업종 전체가 다 밀렸죠. 이제 에너지 업종은 가치주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치 전반으로 또 밀렸고 또 하나는 어제 최근 들어서 나오는 내용 독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돼가지고 백신 접종 중단시키고 뭐 이런 내용들이 네. 좀 있었잖아요. 이제 그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백신 접종 속도 자체가 느려질 거야라고 생각이 나오고 그럼 코로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 레저, 항공 뭐 이런 쪽들이 다 밀립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상승을 좀 이끌어 왔었던 가치주들이 실적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코로나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가치주 중심으로 해서 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성장주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줬죠. 호재성 재료가 유입되면서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어제하고 완전히 정반대 움직임이잖아요. 네.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업종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FOMC를 기다리는 겁니다. FOMC 이후에 시장의 변화가 어디로 튀는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특별한 특징 없이 그냥 혼조를 보였다 이렇게? 그렇죠. 테슬라, 포드 다 같이 밀린 건 뭐 폭스바겐 때문이었다고 봐요. 네네네. 이 폭스바겐이 어제 이제 발표를 한 거는 뭐냐면 예전에 GM이 2030년도까지 우리 전체 뭐 전기차 다 올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내용. 그러니까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원래 2030년도까지 한 50% 정도의 자기가 생산하고 유럽에서 판매하는 그 자동차를 한 50% 정도 이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를 뭐 제공할 거라고 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좀 업데이트를 했어요. 한 70%로. 그다음에 얘네들 스스로 2차 전지 6개 이제 새로 만든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걔네들은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 한 6.7% 올랐고요. 네. 테슬라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경쟁이 격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폭스바겐이나 GM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30만 대, 40만 대씩 파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전기차를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판다라는 뜻은 결국은 테슬라의 향후 경쟁에서 어디로 튀는지,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테슬라로부터 매입을 해왔었던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가 일단 포드는 이제 사지는 않으니까 GM이나 폭스바겐이나 크라이슬러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제 테슬라로부터 사지는 않기 때문에 테슬라의 가장 큰 수익원이었던 그 부분이 몇 년 후에는 완전히 이제 바닥에 남아서 실적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또 대림대학인가요? 여기 이제 김필수 교수라고 이 자동차 쪽에 이제 명장이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아이오닉 5? 네. 그거 나오면서 이제 저기 그 기고를 하나 했는데 아이오닉이 나오게 되면은 테슬라가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그런 얘기를 쓸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그 테슬라의 저희 차종들이 팔리는 게 한정적인 대수잖아요. 네. 나머지들이 너무 저기 커지니까 이게 지금은 기술격차가 좀 있을지 몰라도 기술격차라고 하는 거에 막 금방 따라잡는 거죠 뭐.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저기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시장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경쟁이 격화되고는 있지만 아직 기술적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장기 투자하는 펀드들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머스크가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면서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재무제표 상에 그 숫자들이 뭐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빠져나오고 있는 테슬라에 지금 코인 담당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15금 메스터 코인이 됐죠. 뭐 알아서 하겠죠. 코인 담당이. 그 비트코인 보유는 양을 뭐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모르죠. 모르는 거죠. 알아서 나오겠죠. 그래요. 우리 시장 이야기 해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요 이틀 동안 과거에 비해서 이것도 뭐 큰 변화는 없죠. 그냥 하락해서 옆으로 횡보, 상승해서 옆으로 횡보. 어저께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라든지 일부가 이제 상승폭 좀 더 확대하면서 강세폭을 좀 더 이어갔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 출발한 이후에 뭐 큰 변화를 보이기보다는 FOMC 기다리면서 업종별로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최근 들어서 많이 상승해 있었던 뭐 가치주들 같은 경우는 매물 처리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고 또 하나 미국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가치주들이 좋아질 거다라고 말은 하지만 얘네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직 실적이 과거에 비해서 나빠요. 네. 나쁜 상태에서 얘네들이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올라가 줘야 되는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이제 미래의 실적들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가치주들을 계속 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강세를 좀 보였는데 어제 특징은 뭐냐면 지금 현재 니네들 별로 안 좋잖아. 그러면서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그 저희 타임 전에 나왔던 1분기 실적 별로 이제 곧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뭐 금리 이슈라든지 FOMC라든지 이런 것들 영향도 있지만 뭐 FOMC 이후에는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겠지만 오늘 정도까지는 실적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실적 추정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에 발표될 그 FOMC 저기 그 성명 감히 예상을 해본다면 예전과 다르지 않다 맞습니까? 예전과 다르진 않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나와야 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SLR 연기와 관련된 시사 내용이라든지 뭐 어차피 3월 말까지니까 네. 그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뭐 몇 군데가 좀 있는데 그런 것들 만약에 처리하지 않으면 네. 금리가 갑자기 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처럼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잘 나오면 그냥 무난한 흐름일 거고요. 그게 이제 시장의 중립 영향.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라면 시장이 좀 크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FOMC를 앞두고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참여자들이 다들 한 발씩 다 물러서 긴장을 하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안 움직이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키움 모닝노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서상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